모든 발길이 폭설에 갇힌 지난 1월 홀로 떠도는 유기견이 있었는데요. 바이크를 생명줄이라 여기며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던 녀석. 아, 힘내! 공물 타자! 이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 퍼져 많은 사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저씨랑 가면 맛있는 거 줄게. 어? 가자, 이리 와. 이리 와봐. 애타는 구조자의 마음을 뒤로한 채 사라져버린 녀석. 과연 떠돌이견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영원할 것 같던 겨울왕국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빨리 떠돌이견을 찾아봐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호소를 확인하던 그때, 어머! 눈, 코, 입 다 똑같다! 다행히 입양도 됐다는데요. 공고번호 2024-21번 아이 입양됐나요? 네, 입양됐습니다. 아주 좋은 집으로 갔어요. 혹시 어떤 분이 입양하셨나요? 여기 그 추월산 쪽에서 바이크 타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너뿐이야, 드론! 오, 저기 라이더 지나가요! 역시 바이크의 성지답네요. 묘기는 덤으로 감상 중! 어? 다른 강아지가? 우리 동물농장 아닌데? 어, 그래도 뭔가 촉이 오는데요? 일단 얼른 바이크를 세워보시죠. 안녕하세요. 이 유기견 아세요? 아, 잘 알죠. 잘 알죠. 이거 제가 길거리에서 입양한 친구인데. 아, 지금 네. 키우고 계세요? 예. 아,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 따라오십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네네.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이야, 입양한 보호자를 도로에서 만나다뇨. 맞죠? 야, 근데 너 볼수록 신기하다. 과연 녀석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따라가 봅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쉼터로 들어가는 바이크. 장시간 운전은 피로도가 쌓일 수 있죠. 자, 졸음을 깨시려는 거 맞죠? 가자,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 오늘 라이딩 잘했어요. 어이구, 엄마 보고 싶었어. 사장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친근한데요. 가서 먹고 엄마한테 주고. 그래. 누구세요? 네, 까미 엄마이자 또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 예. 그러니까 이곳에 도로를 달리던 주인공이 있다는 거죠, 맞죠? 야외 독채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블 중성 잘 썼어. 우리 더블 아리가 너 여기 있었구나. 얼굴 보여드려야지. 하늘 보지 말고. 안녕하세요. 더블 아리입니다. 이름이 쪼까 거시기 하네요. 이 고성능 바이크 더블R이라는 그 기종인데요. 스포츠 바이크인데 이 친구도 똑같이 저를 1km 넘게 고성능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더블R. 더블R. 아, 좋아. 아, 느끼고 있어. 아, 좋아. 이 맛에 따라왔지. 1km를 따라온 더블R.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냥 다 날가빠진 목줄에다가 그 날이 그때가 한파가 막 와가지고 정말 추울 때였어요. 그리고 사방이 눈이었는데 이렇게 배가 다 젖어가지고 새까맣게 얼음이 막 붙어가지고 예, 오늘 밤 넘길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가서면 도망가고 또 다가서면 도망가서 나랑 운명이 아닌갑다. 너는 잘 살면 좋겠는데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를 주인처럼 그냥 달라들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렇게 영영 헤어질 줄 알았는데 다음날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은 더블R. 야, 정말 다행이다. 더블R, 너 너무 좋은 보호자를 만났네. 입양은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절차상 15일을 공고를 띄우는데 역시나 주인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주인 고성능 더블R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길에서 운명처럼 만난 보호자와 더블R. 하지만 입양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다가 실은 더블R을 전화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데리고 가라 해놓고 그 다음 날 더블아리가 저 앞에 있는데 저 펑펑 울었어요.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 유기원 보호센터 우리 직원 분께서 오셔가지고 데리러 오셨는데 다시 말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키워야 되겠다. 훌쩍거리고 막 울길래 그냥 좀 당황했죠 그때는. 예. 몇 달을 보고 뭐 있었던 걔가 아니니까. 근데 아 또 이렇게까지 마음이 가면 그게 인연이지 싶어서. 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살고자 바이크를 따라온 더블아는 라이더 부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블아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이 아이들도 보호자님과 남다른 인연이랍니다. 제일 처음으로 저 들어왔던 우리 유기현이죠. 우리 명자입니다. 명자. 더블아보다 4개월 먼저 만난 명자. 요 녀석은 명자의 딸 커브. 더블아만큼이나 커브도 이름이 독특한데요. 생활형 바이크, 귀여운 바이크인데 하나의 또 뜨풀이, 커브의 뜨풀이는 전라도 사투리로 왔다 커브로야 해서 두 가지가 접목이 돼서 커브가 되었습니다. 명자, 더블아, 커브, 까미 해서 네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둥이 아빠입니다. 다둥이 개 아빠의 일과는 어떨지 산책부터 하시려는 것 같죠? 자, 한번 잡아요. 어? 안 가시나요? 도로가에 자리 잡은 카페이다 보니 한가로운 오전엔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로 먼저 시작한다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루틴! 아이들의 집 청소인데요. 라이더들 사이에서 깔끔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보호자. 이 아들 또 우리 커브가 아이들 내놨네. 지금 커브가 더 이쁜 것도 많이 갖다 왔는데 지금 방석만 한 5개 해먹었어요. 매일 청소하면 물티슈 값도 만만치 않겠어요. 바닥까지 닦았어요? 네. 이게 다 커브 짓인데 커브만 아니면 이렇게 어지러울 일이 없는데 우리 커브가 아직 애기라. 마무리로 탈취제까지. 청소광 브라이언이 칭찬하겠어요. 우리 더블아리 집은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더블아리는 양반이기 때문에 또 이 방석도 여기는 방석은 저쪽을 좀 지켜봐라 해서 뚫어놨어요. 하도 명자를 그리워하니까. 라이더계의 서장훈님 맞네요. 맞아. 그런데 이 목줄은 뭐죠? 이게 우리 더블아리가 처음에 메고 있던 목줄이에요. 근데 항상 요즘 유기견들 보면 이게 마음 아파요. 이게 없으면 덜 마음 아픈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마당에서 키웠던 강아지인 것 같아요. 이 목줄 보면 끊어졌잖아요. 이게 끊어져서 자기가 혹시 길을 잃어서 나왔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목줄을 왜 그렇게 걸어주셨어요? 다시는 이때로 돌아가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유기견이었던 명자의 목줄도 버리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의 행복한 견생을 바라는 보호자의 다짐입니다. 아이들 챙기는 것만큼 본업도 충실한 보호자. 사실 보호자는 바이크 카페의 어엿한 사장님이신데요. 3년 전 바이크 카페를 시작한 부부.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 보호자는 아내 다음으로 바이크가 1순위였는데요. 무려 24년 경력의 라이더십니다. 여성 라이더분들이 이 기종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스포츠 바이크인데요. 이건 제가 소장하는 바이크. 이게 벌써 한 20년 된 바이크예요. 코로도 때 무릎 꿇었다. 야, 우리 PD님 신나셨네. 그렇죠. 아,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설마 타보는 거예요? 타는 거라. 아, PD님. 에헤이, 참나. 어울리시는데요? 예. 네. 이보시게, 세상에 PD 양반. 나 찍어, 나를 찍어야지. 자, 우리 애들. 자, 모든 청소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의 밥을 챙길 시간. 길거리 생활을 한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있다는데요. 저도 이렇게 먹는 거에 진심인 편이거든요. 직접 저희가 만든 수제 오리 안심. 얘들 변해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를 먹으면 냄새 없다 해서 효소까지 이렇게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유별나 사고는 어머니가 써주시는데 너희 엄마를 그렇게 챙겨봐라 이러겠던데 할 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어찌됐든 내 새끼도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야죠.
주차장에서 아빠를 기다린 아이들. 자, 고기 올려줄게. 자, 명자. 옳지. 커브. 자, 우리 커브. 근데 왜 주차장에서 밥을 먹죠? 인포메이션 자리 딱 서서 손님들 오면 애교도 한번 떨어주고. 자기들 밖에 가면 자기가 하니까. 아이들 여기 있으면 라이더분들이 좋아하세요? 예, 네, 좋아하세요. 이 강아지를 태우고 전국일주 하시는 또 그런 라이더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이크 카페의 안내 데스크인 셈. 손님 오시기 전에 후딱 먹자고. 아이고, 우리 커브는 애기라 많이 먹을 텐데. 우리 명자 딸 밥까지 먹는 거야. 명자는 중성화 수술 후 부쩍 식탐이 늘었다고 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빼빼 말랐던 명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쪘답니다. 7개월 전 우연히 카페 앞에 나타난 명자. 가까이 다가오진 않았지만 날마다 보호자를 찾아왔죠. 친해지기까지 한 달의 시간. 마침내 명자가 곁을 허락했습니다. 뭐 유기견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뭐 사명감이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그 제 인생과 좀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 여파로 부도가 나고 또 그 여파로 동생까지 또 하나 남동생이 있었는데 잃고 그래서 엄청 그 청년기를 예,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진짜 일주일 넘게도 굶어본 적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근데 저 친구들 말만 못할 뿐이지 일찍 죽는 이유가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염분, 쓰레기통 뒤진 거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저도 겪어봤으니까, 힘든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더 적용하는 것 같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명자와 가족이 된 보호자 명근 씨. 명근 씨의 앞글자를 따서 명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라이더 손님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손님 이쪽입니다. 이쪽 오른쪽 오른쪽. 자, 여유롭게 에스코트하는 더블알. 손님을 유독 반기는 것 같죠. 제가 사가지고 이 친구들 주려고 아예 갖고 다니죠 늘. 아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네네네. 이 친구들 줘야 되니까. 명자야 더블알. 아이고 예쁘다. 잘 있었어? 이거 먹을까? 가만 있어. 이리, 이리 이거 먹어. 옳지 이거 먹어. 아유 더블알 사이좋게 먹어야지. 안돼. 이렇게 올 때마다 간식을 챙겨오는 손님. 지금은 친해졌지만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 친구가 좀 날카로웠죠. 아무래도 떠돌이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당했겠어요.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안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고 올 때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이 녀석이 많이 나아지는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뭐 저도 거기에 조금 일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일부러 주차장에 자리를 만든 보호자. 라이더들도 좋은 뜻에 동참했는데요. 지금은 자다가도 바이크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간식 사왔습니다. 니네들 행복하겠다. 야 더블알 너 욕심 많아서 또 가져갈 거지? 응. 딴 애들 준 걸 질투가 심해가지고 다 뺏어가요. 그래서 모아놓고 확보가 되면 자기가 혼자 먹어요. 저. 더블이 이거라고 옷을 좀 가져왔습니다. 더블이 옷이요? 네. 우와. 야야야 야, 더블아. 사이즈 맞춰서. 사이즈 맞춰. 어째 아빠가 더 좋아하는 느낌? 야 더블아. 옷은 처음 입어보는 더블알. 어디 멋있나 볼까? 딱 맞네. 너 이제 미니 리트리버라고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예뻐요. 또돌이 생활의 아픈 기억을 잊고 좋은 기억만 남길 바라는 라이더들의 선물 공세. 마음이 정말 흐뭇해지네요. 저희 애기도 사실 네, 파양당한 친구거든요. 마음이 좀 쓰여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오지 못하는 손님들은 택배로 알뜰살뜰 챙겨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냥류 찰떡시루도 군산 유기견 센터에서 그 입양해 오신 엄마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너무 이렇게 애들을 잘 구조해줘서 고맙다고
보내셨다고 그냥 저도 얼굴도 모르는데 더 필요해요. 사료부터 영양제, 간식 등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용품들이 가득합니다. 만석군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오후가 되면서 카페를 찾은 라이더 손님들의 바이크로 시끌벅적합니다. 더블알 역시 신이 났습니다. 라이더 손님 반기는 건 못지않게 바이크도 너무나 좋아해서 문제라는 더블알. 이건 좀 비싼 냄새인데. 아, 더블알, 그러면 안 돼! 또? 더블알, 바이크 좋아하는 거 맞아? 누구나 싸면 어떡하니? 너 화장실 써야지. 아, 야, 또 짠냐? 죄송해요. 야, 이리 와. 응? 야. 시도 때도 없는 마킹에 민망함은 아빠의 목. 물티슈도 쓰시네. 어차피 제가 세차할 거야. 괜찮아. 너 바이크가 얼마나 나? 예뻐해. 바이크가 날 유혹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첫날부터 그랬어요. 네, 첫날부터 당황스러웠죠. 요즘 바이크가 또 고가다 보니까 기본 뭐 3, 4천 많게는 1억까지 가는 고가 바이크인데 이해는 해주세요. 웃으면서 이해는 해주시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가시면 아, 막 숫자 세시면서 막 이러고 계실 분들이에요. 저도 왜 저도 바이크를 좋아하고 이렇게 먼지 하나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살짝 이렇게 무서워하면 혼낸다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요. 덕분에 사태 파악 안 되는 더블알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상황. 시원하니? 오, 시원해? 시원하냐고? 오우, 야, 양도 많다. 나 더블알 완전 범죄를 꿈꾼다규.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범상치 않은 바이크 견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한두 번 타본 얼굴이 아닌데요. 야, 막삼아, 나냐 모르냐? 야, 막삼이, 너 엄마 좋아했던 막삼이. 일하던 엄마의 격한 환호까지. 단골 손님이라도 되나요? 꼬맹아, 너 누구니? 아, 저기 명자 아들이에요. 아, 명자, 그 커브랑 형제예요? 네. 안녕하세요, 커브 오빠 막삼입니다. 명자가 낳은 새끼 중 입양을 간 막삼이가 찾아온 건데요. 막삼이 신났습니다. 등산 같은 거 좋아하는데 혼자 다니기 조금 불안해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당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좀 키워주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흔쾌히, 예, 수락해 주셨어요. 두 달 만에 만난 명자네 가족. 완전 붕어빵이네, 붕어빵. 아유,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명자네 가족은 신났는데 우리 더블알은 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더블알, 왜 심통이 난 거야? 야, 커브, 말 좀 해봐. 나도 가족이잖아. 명자 누나, 나한테 이럴 수도 있어? 으아, 분이 안 풀린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마는 더블알. 야, 버리는 너 반갑다고 하는데 너는 거기서 입질을 해? 야, 보면 암컷들한테는 좀 온화하고 수컷들한테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수컷들. 마침 더블알의 마음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라이더들이 강아지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를 찾아옵니다. 이 친구는 단골 바이크견 양갱이. 반가워, 양갱. 또 다른 단골 콩고물도 왔네요. 아유, 어쩜 이렇게 깜찍하니. 바이크 카페에 명자, 더블알, 커브가 함께 살면서 바이크 카페가 애견 카페로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익산 유기견 센터에서 제가 입양을 한 강아지인데 되게 그 분양도 잘 안 됐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뭐 견생 역전이라 해야 되나요? 이 친구의 달라진 삶에 다 제가 막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명자나 더블알도 약간 견생 역전이라고 보시나요? 그죠. 비 올 때 비 피할 수 있고, 눈 올 때 눈 피할 수 있고, 배고플 때
밥 줄 수 있는 사람 있고 관심 주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큰 행복이죠, 애들한테도. 행복한 견생을 바라는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날이면 특별한 행사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자, 더블아, 됐어. 멋지게 고글까지 쓰면 바이크 견으로 준비 완료! 강아지랑 같이 라이딩 같이 해요. 가방만 들어도 엄청 좋아하고 진짜 오토바이 타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확실히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제 자리는 없나요? 와, 바이크 견들아, 너네들 너무 부럽잖아. 이야, 멋있다 벌써. 오호, 댕댕이 라이딩 안전하게 출발. 공기 좋고 바람 좋고 라이딩하기 딱 좋은 봄날에 더블알, 야, 너 호강한다 호강해. 콩고물은 엄마 등에 찰싹. 라이딩 즐기는 폼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양갱이도 풍경 감상 잘하고 있지? 사랑의 라이딩? 자식 태우고 가는 느낌?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애들과 교감을 할 수 있고 또 애들 또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요, 또 그게. 그리고 또 우리 댕댕이들하고 다니면 일단은 안전하게 돼. 서행!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베어링을 짚을 수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엔돌핀 상승! 지금 이 순간 댕댕이도 보호자도 행복 만끽 중이죠? 그렇지, 더블알? 견생 역전은 여전히 진행 중. 앞으로도 꽃길처럼 환하고 아름답길 바랍니다. 신나게 라이딩 후 진료소를 찾은 더블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자, 가자. 어서 오세요. 우리 더블알이 중성화. 네, 마킹하고. 아, 중성화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름이 바뀌나? 더블알의 중성화 수술 예약을 하러 진료소를 찾은 건데요. 선생님처럼 그 안타까운 생명들을 그냥 안 지나치고 이렇게 한 손으로 거들어 주시고 그럴 때 저희도 옆에서 같이 한 손 더 거들어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세상 돼야지. 네. 아우, 잘 마인다. 우리 커브는 예방접종하러 왔구나. 의젓하다 커브. 자, 이제 당분간 병원 안 와도 돼. 그날 오후 보호자와 커브의 대안인 옳지.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옳지. 산책을 옳지. 위해선 4개월 새끼 커브에게 목줄 훈련이 필수인데요. 어디? 오. 아, 겨우 끌려가네요. 이대로 산책이 가능할까요? 자, 커브. 커브, 아이고, 실패. 주저앉았다. 그러면 일로 와, 커브야. 그때 하던 대로 하자. 일로 와. 자, 가자. 아이고, 안고 산책을요? 괜찮으실까요? 아, 힘은 드는데 어쩌겠어요? 자, 응? 바로 내려놓으시네요. 골목길이어서 차가 안 다닌 길이어서 이 친구가 목줄을 거부하니까.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멀리는 안 가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이제 행동이 바뀝니다. 이제야 제대로 산책을 즐기는 커브. 실외 배변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꼭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주차장에서도 배변을 안 한대요. 청소강 아빠를 닮은 거죠. 기다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빠 안 아프게. 기다려! 기다려! 말만 기다려야지. 저 리드줄 보세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리드줄 놓으면 뭐 가자도 아니에요. 가자! 하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풀어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릎이 나갔답니다. 길 위에서 생활한 아이들이다 보니 아직 산책이 쉽지 않은데요. 차차 나아지겠죠? 야, 니 올라와. 그래. 커브야, 너 그러니까 너 농장주 있었으면 너 또 주자한테 묵념하러 가야지. 산책의 마지막 코스는 카페 뒷마당. 아이들이 꼭 들리는 곳이라는데요. 이게 우리 라이더 단골 손님 애견이 3개월 만에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 수목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얘들이 와서 냄새를 막 맡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고 가요. 산책 오면. 마치 고마운 단골 손님을 대신해 주디를 보러 온 것처럼 아이들은 꼭 인사를 하고 간답니다. 산책을 다녀온 후 몸에 붙은 벌레나 안 좋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몸 단장을 하는 아이들.
그런데 촬영 내내 온순했던 명자가 싫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가만 있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제가 만약 이거 들었으면 이 친구는 목줄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집에. 지금 여 지금 벌써 몸 떨어요 이렇게 겁을 먹고. 뭐 물건을 들면 엄청 싫어해요.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부러진 송곳니와 뒷다리를 저는 명자의 모습에 보호자는 학대를 의심했다는데요. 안타까움은 분명히 두 마리 다 학대를 받았던 것 같은. 산책을 하다가 줄이 엉켜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도 더블알 같은 경우는 엄청 움츠려요. 제가 이렇게 손 올려봐도 바로 배를 까요. 그냥 때리지 말았는. 또 문제점들 보면 사랑을 못 받은 것들이 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으면 엄청 이렇게 심할 정도로 스킨십이 심해요. 그게 다 보상심이 아닐까 싶어요. 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아픈 상처는 잊고 길 위의 자유로운 영혼에서 보호자와 함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내딛는 첫걸음. 명자야, 더블알 할 수 있지? 유기견 더블알과 명자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수의사 설쌤이 왔습니다. 봄날에 보니까 새로워요.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공간이지만 사실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유기견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아이들은 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 얘네들이군요. 네. 안녕. 알았어. 가자. 설쌤이야, 얘들아. 모르는 거니? 딱 봐도. 그렇구나. 너네 시골에 그 네, 우리 시골의 잡부종들. 아유, 귀여워라. 친구가 그래도 꽤 인기 있는 우리 더블알 친구인데. 예. 네. 100만 조회수의 연예인. 아, 저희, 연예견. 네. 연예견. 근데 나한테는 관심 없니? 네, 그래서 손님들은 더블알 너 설마 또 막 어? 나한테 마킹하려고? 네, 딱 느낌이 있어. 마킹 했어? 어디? 바지에다가 어떻게 시골의 자부종의 아찔한 매력에 설쌤도 정신 못 차리시겠죠? 설쌤 환영식 마음에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주로 이렇게 주차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아침 운동을 시키고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저기 주로 묶어 놓는 지금 패턴입니다. 계속 묶여 있고 산책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는 아이들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더니 네. 지금 더블알의 발톱을 보면요. 네. 산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보여요. 아. 네. 얘네들이 지금 발톱을 보면 따로 깎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네, 못 건드리죠. 네. 그냥 이제 산책하면서 저절로 갈린 건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운동량과 그게 근육만 봐도 보여요. 내친김에 아이들이 사는 공간까지 둘러보는 설쌤. 가끔 가정 방문 제대로 하시네요. 또 지가 주인이라고 조금 서툴지만, 어차피 네. 뭐 전문가가 만든 집은 아니에요. 아, 잘 만드셨어요. 네, 이게 밖에는 제가 만들고 네. 이러한 자재들 밑에 있는 이 국과 타일들 네. 고급 아파트에 들어간 자재들인데 다 십시일반 네. 건축하신 라이더도 있고 아, 네, 네. 이렇게 나무 목공을 하신 라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다 제작해 주시고 비 막는 것도 되어 있고 네. 공기도 좋고 햇빛도 잘 들고 그리고 보호자와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네. 운동이나 산책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건 아이들이 견생 역전했다. 힘센 녀석들, 새 녀석을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께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한번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블알 명자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남자라서 이런 기계 너무 좋아하고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거 보면 이제 남자들은 가슴이 쿵쾅쿵쾅 그렇죠 뛰잖아요. 그렇죠. 스피드. 네. 이런 공간에 우리 강아지들이 같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네, 처음 보는 것 같고. 바이크 카페 그 라이더들 특성상 이런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 어떤 프리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너무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바이크를 따라온 더블알. 혹시 바이크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보통 개들은 오토바이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봤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싫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도시에서 우리 강아지들이 오토바이를 따라가면 왜 따라가는 줄 아세요? 놀이? 놀이? 네. 아니요, 아니요. 아. 싫어서 막 짖으면서 따라가요. 아. 오토바이 소리 자체는 원래 네. 되게 낮은 음이죠. 네네. 사실 낮은 주파수의 소리들은 개들에게 좀 나한테서 멀어져 아니면 좀 적대감을 보이는 소리가 돼요. 아. 오히려 높은 주파수의 소리들은 나한테 오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하울링 막 아우 하는 거는 나 좀 봐줘 나한테 가까이 와줘 하는 소리고 얘네도 싫으면 어떡해요. 방금 계속 우리 까미가 보였던 소리 맞아요. 네. 이거 오토바이 소리랑 똑같잖아요. 아 맞네. 어제는 분명히 도망갔잖아요. 구조하려고 했지만 눈앞에서 사라졌던 더블알. 하지만 얘 꽂혔네. 고양이도 아니고 간택당하셨네. 아, 그래요? 네. 우리 보호자님을 쫓아서 와봤는데 이 공간이 괜찮았던 거죠. 완전 천생연분이네. 이 우리 보호자님들이랑 약간 운명 같은 사이네요. 완전 또 하나의 운명. 명자도 보호자를 찾아왔었죠. 지금이랑 많이 달랐다. 엄청 말랐었네. 엄청 갈비뼈밖에 안 보이고요. 몰골이 아마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에다가 간식을 놔두었더니 와서 먹고 또 먹어서 먹고 그다음에 점점 가까워서 제 무릎까지 온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유기견을 키웠을 때의 그 행복감이나 보람이 또 다르다. 맞아요. 네. 힘들었 어떤 아이를 내가 보다듬어서 살려주고 같이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오해를 좀 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이 키우기가 더 어려울 거다. 아, 근데 개를 키우는 건 어려운 거예요. 유기견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개라는 동물은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유기견 키우는 거에 겁을 먹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명자나 더블알 같은 아이들이 TV에 나와서 어? 이렇게 재밌게 사네? 이렇게 행복하게 사네? 이런 모습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이 유기견 키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겁이 많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데리고 오자마자 산책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때 다 탈출해요. 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은 납치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제가 하라고 하는 건 나는 납치한 게 아니고 너의 가족이야 라는 걸 인식시키는 걸 해야지 신뢰감이 생기고 산책을 나갈 수 있어요. 아.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이크 소음이 아이들에게 괜찮은지 걱정되었는데요. 이대로 지내도 괜찮은 걸까요? 만약에 이 오토바이가 정말 싫으면 미세한 스트레스 시그널이라도 나타내야 돼요. 근데요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자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 다 커서 왔잖아요. 네. 이거 어느 정도 또 타고난 거예요. 아. 소리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는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난 거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직접 소음을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괜찮아야 할 텐데. 저희가 네. 이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주로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오토바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아, 예. 우선 사람으로 봤을 때는 85데시벨에서 8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청력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오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청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한 10데시벨 정도 밑으로 봐도 된다. 바이크 소리가 얼마나 났을까요? 일단 바이크 소음은 8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바이크가 지금 두 대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죠. 두 대가 같이 들어올 때 아이들이 있는 위치와 그 귀 높이에서 이 데시벨을 측정해 본 결과 83에서 84 정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깐만 얘기 안 하고 일반적인 소음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볼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가 안 지나갈 때는 한 45, 네. 차 지나갈 때는 한 60.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84데시벨에서 8시간 정도 계속해서 오토바이 시동을 켜놓을 일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희박하죠. 네. 여기 들어오고 나서 거의 방금처럼 네. 네. 바로 시동을 끄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엔 바이크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더블R의 마킹 문제. 라이더 분들이 착해서 다행이지. 무서운 아저씨들이었으면 아빠 지갑이 얇아졌을 거야 더블R. 설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이게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길 바라겠죠. 그럼 얘가 이걸 왜 하는지 왜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네 중성을. 아 중성을 하면 안 해요? 보통은 내 공간에서 하는 이 마킹은 중성화를 하면 거의 다 줄어들어요. 아. 나이가 들어도. 근데 왜 얘가 지금 특히 오토바이에 더 많이 하냐면 잘 생각해보면 지금 바퀴 쪽에 많이 하고요. 네. 저도 아까 당했죠. 제 신발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많은 강아지들을 만나고요. 이 신발을 신고 진료도 하고요. 그러면 제 공간에 있던 아이들의 오줌 냄새나 얘네들은 오줌이 명암이에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바퀴를 가지고 정말 우리 라이더분들이 방방곳곳을 다녔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온 새로운 냄새예요. 거기에 얘네들 후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어요. 얘 입장에서는 누가 내 앞에다 명암 뿌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뿌려야죠. 그렇죠. 너 이런 애야? 나도 이런 애야? 우리 더블R이 느끼는 그 욕구를 풀어주실 생각이세요? 네. 아니요. 아니죠. 네, 우리 더 이상 다른 아이와 교배를 시킨다거나 네, 그럴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아, 수컷의 본능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안 돼! 평소엔 잘 놀다가도 목줄만 하면 우울해지던 커브.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커브 무서우시나? 커브, 아이고, 실패! 우선 커브는 어렸을 적부터 여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에서 산 아이들이 이런 증상들을 좀 보여요. 아, 목줄 좀, 안 하려고 하는. 네, 아기 때부터 자유롭게 커서. 좀 자유롭게 네. 컸죠. 네. 그쵸. 뒤에 뒷마당, 앞에 주차장 이 공간을 줄 없이 내 마음대로 좀 돌아다녀봤어요. 커브는 태어나서 너무 어떻게 보면 강아지로서는 금수저죠.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예를 들어서 풀어놔도 줄을 달아놓고 풀어놨다거나 아니면 살짝 좀 뭔가 텐션도 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조금 더 적응을 했을 텐데 근데 지금 봤을 때 커브 성격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 고정! 커브의 달라진 모습 지켜봐주세요. 명작 네. 조금 뭔가 하려고 할 때 손에 뭔가 들었을 때 겁먹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던 명작. 하지만 탈취제만 들면 기겁했었죠. 이 자극에 대해서 먼 거리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다가가면서 이걸 오히려 좋은 신호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걸 뿌리면 칙 하면 네. 옳지 하고 주시면 돼요. 네. 옳지. 여기서 포인트는 안정감!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지금 보시면 제가 칙할 때마다 명자가 이걸 쳐다보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훨씬 좋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저 보세요. 어디 보자. 오, 진짜 아유, 그렇네. 아유, 잘 먹는다. 하지만 긴장을 놓치지 않는데요. 옳지, 잘했어. 옳지. 안 먹는 순간이 좀 이제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는 DSCC라고 해요. Desensitization Counter Conditioning. 그래서 탈감작화를 하면서 싫어하던 걸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옳지. 제가 이제 명자한테 한번 뿌려볼게요. 네. 옳지. 좋아요. 아이고 잘했어. 스프레이 소리 뒤에는 간식. 스프레이 다음엔 간식. 이게 계속 연결되면 지금은 스프레이가 나쁜 감정이지만 나중에 스프레이가 간식, 좋은 감정과 연결되는 거죠. 더 천천히 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는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서워하고 싫어하긴 하지만 충분히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여기까지. 천천히 노력해보자 명자야. 할 수 있어. 다음은 커브의 목줄 문제. 올바른 견생을 위해선 목줄 착용은 필수. 잘해보자 커브야.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훈련 거부. 아이고 어쩜 좋니. 살짝만 내 방향으로 툭툭 이 느낌만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간식을 이 앞에다가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제 손에다가 줘서 먹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당겨지는 건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오면 보상을 받는다. 살짝 늘어져 있다가 살짝만 이렇게 팍 하지 말고 내 방향으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하고 앞에다 놔줘보세요. 아니면 손으로 주셔도 돼요. 네. 주세요. 오케이. 자기가 스스로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줄이 느슨해지는 느낌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오직 커브에, 커브에 의한 커브를 위해 맹훈련 중인 슈퍼맨 보호자. 그냥 편하게 이제 일반 산책하듯이 다녀보세요. 뒷걸음질하지 말고. 어때요? 잘하는 것 같나요? 어우, 잘했어. 좋아요. 자, 가자, 커브야. 그렇죠. 가자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산책도 소통이거든요. 줄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바라긴 해. 옳지. 곧바로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명자 더블알 커브 출동. 보호자분도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얘들이 처음이라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시냐면 자, 한번 저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아이들 산책시키면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방금 우리 보호자님 한 것처럼 약간 무게중심 뒤로 해서 끌려가는 느낌이 안 들게.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이 안 되니까 살짝 빠른 걸음으로. 설쌤의 코치대로 잘 가나 싶었는데 배변 장소만큼은 지나치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커브야. 우리 마리수에선 차이가 있지만 박영가구 산책 제일 잘 시키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위기견 아이들 잘 돌봐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이들이 우리 보호자님을 선택했는데 정말 얘네가 전생에 많은 복을 지었었나 봐요. 그 유기견 아빠로서 모든 분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더욱더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기견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더 용기를 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견계의 대부로 또 새나기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좀 별난? 별난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도 태워보고 그다음에 제가 여름에 카약도 하니까 카약 배에다도 한번 띄워보고 또 유기견들을 입양한 데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뭐 많이 해주고요. 뭐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습성 그대로 지켜주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더블아리가 드디어 중성화 수술하는 날입니다. 짠짠짠짠. 아이고 들어가네. 이야 더블알. 경찰도 왔었었고 횟수로 한 3년 정도 만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